세계불교를 가다 몽골불교 2강이 되겠습니다. 초원의 황제 칭기즈칸, 칭기즈칸의 눈뜬 몽골족이라는 제목을 이제 붙여봤습니다. 지금 세계는 다시 칭기즈칸을 이제 주목하고 있습니다. 칭기즈칸의 부상은 소련이 무너지고 예몽골이 자유시장 경쟁 체제에 의한 민주공화국이 되면서부터라고 이제 봅니다. 역사상의 인물로 서 칭기즈칸은 사라진 적이 없지만 20세기 초부터 말경에 이르기까지 칭기즈칸의 존재는 아대간 먼 이야기 속에 나오는 몽골 제국의 이제 황제의 대칸 정도의 이제 인식했습니다. 그 이유는 1920년대 전후 중국 청조의 폐망과 러시아 제국의 볼셰비키 공산혁명의 성공으로 공산주의는 몽골까지 이제 수출되고 그 영향을 받아 1924년 몽골은 공산혁명국가로 이제 독립하게 됩니다. 중국은 1911년 신의 혁명을 일으켜 청을 무너뜨리고 중화민국을 세웁니다. 이에 영향받아서 몽골은 예몽골을 중심으로 1911년 12월 29일 일명 이제 복득한국인 대몽골국을 건국하여 1924년까지 이제 존속합니다. 복득한은 잽춘담마 후툭투를 이제 말하는데 티베트 불교에서 유래한 몽골 불교의 겔룩바 최고 수장이었던 지도자로서 활불로서 칸의 지위를 부여한 티베트 몽골 불교의 서열 3위의 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라이라마, 그 다음에 판첼라마, 이제 복득한, 그러죠. 티베트 다라이라마와 같은 신정의 왕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다라이라마가 독신 빅슈라면, 빅슈란 건 이제 산스크리트로 비구, 비구라면은 빨리라는 비구라고 그러죠. 제8대 잽춘담마 복득한은 대처승 라마였습니다. 복두칸의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소개되기로 하고 칭기즈칸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칭기즈칸에 대해서는 많은 뭐 소개서나 자료들이 이미 나와 있기에 대체적인 역사상의 소개는 이제 피하고자 합니다. 칭기즈칸에 대해서는 몽골 비사란 책이 있는데 원조 비사라고도 합니다. 원조 비사. 몽골인들에게는 몽고 원류 황금사와 함께 3대 역사서로 이제 애지중지하죠. 몽골 비사는 칭기즈칸이 1227년에 죽은 다음 몽골 왕실 가족들이 저작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위구르 문자로 쓰여졌다가 나중에 몽골어 문자로 쓰여졌고 원나라 때에는 한자로 번역된 것입니다. 원대 몽골어로 쓰여졌으나 원본은 상실되고 이 몽골어 본에서 한문으로 번역된 한문 본에서 다시 몽골어로 복원한 판본이 이제 널리 퍼져 있고 영어로도 이제 번역되어 있습니다. 몽골 비사의 내용은 칭기즈칸의 22대 조상 부르테 친오와 코아이 마랄로부터 칭기즈칸의 셋째 아들인 오고타이를 이제 기록한 것이지만 칭기즈칸에 대한 기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2장으로 되어 있는 이 책은 태무진의 근원과 태무진은 칭기즈칸을 얘기하죠. 근원과 어린 시절에서부터 태무진의 죽음과 오타이 칭기즈칸 삼남의 통치까지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몽골족의 3대 역사서의 하나인 몽고월류는 17세기 중기에 저작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몽골 민족의 연대기 중의 이제 하나입니다. 몽고 황금사는 명대의 몽고족의 역사 문학 저작입니다. 몽고 비사, 또 몽고 황금사, 몽고 월류는 몽고족의 3대 역사서로서 몽고 연구의 기본 텍스트입니다. 특히 몽고 월류는 몽골 불교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몽골 불교 역사서이기도 합니다. 칭기즈칸에 대해서는 독립과인 내몽골보다 중국을 자치구인 자치구가 된 내몽골에서 연구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사료가 거의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이제 하겠지만, 지난 70년간 공산치하 이송국가에 있던 외몽골보다는 칭기즈칸 영국에 더 유리한 입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외몽골은 칭기즈칸을 받드는 숙모사업을 내몽골보다 더 자유롭게 진행하고 있는 듯 하긴 합니다. 이제 자기 조상의 위대함에 눈을 떴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90년대 초 제가 체감했던 분위기하고는 너무나 다른 분위기입니다. 내몽골은 외몽골보다는 몽골의 전통을 어떤 면에서는 더 잘 지켜오고 있다는 느낌이기도 하나, 광활한 내몽골 지역에 비해서 인구가 너무 적고 도시에는 중국의 한족이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초원 지역은 아직도 몽골족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유목은 아무 민족이라 하는 것이 아니듯 했습니다. 그러나 어딘지 몽골족은 이축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에 반해서 외몽골은 독립 자유국가이기 때문에 몽골족으로서의 긍지가 크고 이제 자신들의 정체성을 알아가는 듯 했고, 몽골 고문자를 습득하고 고전을 번역하는 등 민족의식이 더욱더 강해지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70년간 세뇌된 공산사상도 이제 퇴색되어 가는 듯 했고, 내몽골 자치구의 몽골족과 민족 동질성 회복에 눈을 뜬 듯 해서 지난 30년간 옆에서 지켜본 증인으로서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남북이 갈라져 반세기 이상 대립과의 접촉이 차단된 상황에서 중국, 만주, 내몽골과 외몽골,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베리아에 대한 인식이 점점 멀어져 이제는 먼 곳의 이야기가 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이렇다 보니 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 종교가 우리 역사와 맞물려 있음에도 먼 나라의 전설처럼 여기는 듯한 한국 지성계의 몰인식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특히 몽골 불교하면 태베트와 가까운 종교로서 우리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듯한 불교계 식자들의 인식도 답답합니다. 한국 불교 연구는 중국 교약과 선불교에 그리고 신라에 너무 편중되어 있고 철학적 관념론이 너무 우세해서 담론만 무성하다는 느낌입니다. 불교 연구도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 청나라는 비중국계 민족이라고 하여 도외시하고 한나라, 수나라,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의 중국계 불교나 성리학에 관심을 집중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요구문청은 북방계 한민족과는 종족이나 언어면에서 사촌지간이 아닌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이제 복득한 티베트 몽골 불교 정신적 지도자 서열 3위 그 복득한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복두카는 다라이라마나 판첸라마와 같은 티베트 몽골 불교의 최고 지도자로서 서열 3위에 해당되는 신정의 지위입니다. 티베트와 몽골은 역사적으로 오랜 교류사를 갖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하나가 된 것은 몽골 제국과 원 제국이 패망하여 고비 사막으로 쫓기어 북원을 세운 후부터입니다. 물론 원나라 제국 시에도 티베트 불교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오늘날 티베트 전통에 의한 몽골 불교가 착근된 것은 북원 시대부터입니다. 몽골족은 한때 유라시아 영토의 거의 대부분을 정복하여 몽골 제국을 세웠지만 칭기즈칸의 직계의 황금 가족간의 내분과 명나라의 등장으로 몰락하는 과정을 봤는데 14세기 원제국은 티베트 불교를 받아들였습니다. 몽골 제국이 무너지자 1368년에 이제 망했는데 몰락하는 과정 무너지자 몽골족들은 다시 자기들의 고대 신앙 체계인 샤머니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 1578년 군사 지도자인 알탄 칸은 칭기즈칸의 후계를 자처하면서 신몽골 제국을 건설하는 야망을 갖고 흩어진 몽골 제후국들의 연합운동을 주도했습니다. 동시에 티베트 불교의 겔룩바의 수장을 초청하여 스스로 불교의 보호와 후원자인 의식을 치르고 티베트 불교를 국교로 공식화했습니다. 그리고 수장에게 다라일라마라는 칭호를 부여하고
자신은 대칸의 지위를 담보받은 역사적 사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티베트 그 제일 높은 라마에게 달라이라마라는 이제 칭호를 부여했고, 또 자기가 이제 그 북원의 대칸, 황제다 이 말이에요. 지위를 이제 보장받았다 이 말이죠. 티베트 몽골 불교의 서일 3인 벅뚝칸은 이제 탄생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제1대 벅뚝칸은 활불인 잽춘단마로 이제 추앙하는 자나바지라입니다. 자나바지라는 티베트 불교의 조낭파의 대학승이었던 타라나타의 화신으로 이제 여기죠. 예, 하라 몽골의 통치자였던 투칭칸 곰보도르지의 이제 아들이었고, 12세기에 티베트에서 성립한 조낭파는 유가파였는데, 요가차라, 유식이란 얘기죠. 나중에는 이제 티베트 불교의 다른 파들에 의해서 견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제2대 활불로서의 벅뚝칸은 칭기즈칸 후손에서 이제 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나바지라가 이제 1대 벅뚝칸이고, 잽춘단바가 이제 2대 벅뚝칸이라는 얘기고, 청나라 걸륭 황제의 1758년 칙령 발표 이후에는 티베트인 가운데에서 잽춘단바의 화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나라의 이제 농간에 의해서 그 몽골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몽골족은 이제 그 벅뚝칸이 될 수 없다 해가지고 이제 티베트인 중에서 이제 벅뚝칸을 갖다가 이제 발견한 거죠. 이런 역사적 맥락을 갖고 있는 벅뚝칸은 1911년 청조의 멸망과 몽골국의 독립과 맞물려서 이제 제8대 벅뚝칸으로 불리는 제춘단마가 티베트처럼 신정의 지도자로 이제 부각되었습니다. 제8대 제춘단마는 실제는 티베트 정부 고위층 아들로 태어난 티베트 출신입니다. 그는 소년 시기에 티베트에서 제7대 잽춘단바의 화신으로 발견되어 라싸의 포탈라궁에서 13세 달라이라마와 판첸라마가 입회한 자리에서 제8대 잽춘단바로서 벅뚝칸으로 의식을 치르고 공인되었습니다. 그는 1874년 우르가라고 불렸던 외몽골의 수도 울란바트라로 옮겨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몽골 불교의 수장이 몽골 출신이 돼야 되지만 청나라에 의해서 몽골인은 더 이상 그 벅뚝칸이 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티베트인 중에서 쭉 그게 이제 뭐냐면 환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8대에 이르러서는 역시 이분도 이제 티베트 고위층의 아들인데 8대 이제 제품담바 벅뚝칸이 된 거지 말하자면. 제8제 잽춘단바인 벅뚝칸은 바로 몽골의 근대 역사 그 자체로서 국외자에게는 흥미진진한 소설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몽골의 수도 울란바틀에 가본 분들은 시내 남쪽에 위치한 자이산 가는 길 옆 우측에 벅뚝칸의 궁과 사원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박물관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그치지 않는 명소로 알려진 곳입니다. 1911년부터 24년까지 몽골의 왕으로 재위했던 역사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티베트 출신으로서 이제 서열 3위는 벅뚝칸인 되었는데, 이분은 이제 몽골에 와가지고 이제 왕 역할을 한 거죠. 한 10여 년간, 10몇 년간이. 벅뚝칸은 라마였기에 세속적 의미의 황제로서 권력을 휘두르지는 않았고, 섭정은 이제 총리가 있죠. 그가 울란바트르로 옮겨와서 벅뚝칸에 즉위하자 지역의 왕족들 가운데서는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세력도 있었으나 신정의 왕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뜻하지 않게 1921년 러시아 군인 지도자인 로만 폰 웅게른슈테르베르크 남작은 몽골을 침입하여 1년간 몽골을 통치했습니다. 그는 오스트리아 태생의 러시아 제국의 군인으로 1921년 몽골을 정복하여 독재 정치를 이제 한 인물입니다. 티베트 불교에 심취한 그는
그러나 제멋대로 티베트 불교의 교리를 애국하여서 자신을 살아있는 부처로 여길 정도의 이제 기행을 하고 1년간의 몽골 통치 기간 동안 엄청난 수의 몽골인을 학살하였고 몽골의 미친 남작으로 통하는 자 불명예를 이제 안았습니다. 몽골 역사상 유일하게 몽골을 직접 통치한 유럽계의 이제 사람이죠. 이런 상황 아래에서 복특하는 신정의 왕으로서 당분간 이제 왕권이 중단되었습니다. 1년 정도. 이런 전국의 혼미로 몽골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때 답딘 수바르타 장군이 나타나서 혁명을 일으켜 인민정부를 세우고 스스로 국방장관에 취임하고 복특한의 왕정을 잠정 이제 복구시켰죠. 복특한은 1924년 그가 열반할 때까지 제한되는 왕권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를 구원해준 수아바르타 또 같은 해 또 결핵으로 이제 죽고 말았죠. 몽골의 수도 울란바틀에 가면은 시내 중앙의 수아바르타 광장에 동상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가 바로 수아바르타 장군입니다. 그는 유목민의 집안에서 태어나 1911년 몽골 독립 후 건국된 자치 몽골군의 소집을 받고 입대. 하사관 학교를 졸업하고 기관총 소대장으로서 전공을 해왔습니다. 1918년 정부 인쇄소의 식장이 되었는데 그동안 중국과 무능한 몽골 지배층에 대한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러시아 혁명에 자극을 받은 그는 1920년 6월 허를러깅 초이발상 등과 몽골 인민당을 결성 독립을 위한 무장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전후 두 차례 걸친 레닌과의 회담을 통하여 몽골 혁명의 성공과 그 후의 국가 건설을 위한 전술 지도를 받고 1921년 인민의용군을 결성 그 총사령관이 되어 적군과 함께 마이마친에서 군사를 일으켜 7월 10일 니슬렐 후레 울란바틀이죠. 인민정부를 수립하고 스스로 이제 국방장관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몽골의 참 큰 현대사는 너무나 복잡하고 참 우여곡절이 많죠. 이제 몽골교의 마지막 폭득함, 이제 역사에서 사라지다. 이렇게 해서 몽골교의 마지막 칸은 역사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몽골은 러시아 공산주의 자들에 의해서 몽골 혁명 영구가 들어서고 소련의 위성국가로 이제 전락이 되었습니다. 1990년 몽골이 소련의 위성국가에서 독립할 때까지 70년간 꼭두가시 노릇을 하게 되고 불교를 탄압하고 몽골 고유 문자를 없애고 키릴 문자로 전하는 지금 소련 문자 있죠. 전하는 문화 말살 정책을 쓰게 됩니다. 90년대 초 제가 만난 몽골의 지식인들은 사상적으로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불교를 중흥시키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7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불교가 워낙 뿌리가 깊게 스며 있어서 곧 회복하는 찬스를 잡은 것입니다. 복두칸의 사후 몽골 혁명정부는 더 이상의 환생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열반에 든 같은 해에 복두칸이 몽골 북쪽 지역에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았고 1925년 복두칸이 또다시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자 1926년 11월 몽골 정부 제3차 대회에서 복두칸의 환생을 찾는 의식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결의문을 발표하고 마지막 금지령이 1928년 몽골 인민혁명당 7차 회의와 5차 인민대회에서 이제 결정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두칸의 환생인 한 소년이 1932년 티베트 라싸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사실은 1990년 소련이 무너질 때까지 비밀에 붙여졌다가 1990년 인도에서 제14세 달라이라마의 공식 인정하에 제9대 제춘담마 후툭두로 즉위하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1999년에는 몽골의 수도 울란바틀에서 달라이라마가 임성한 가운데 이제 거행됐고 그때 뭐 저도 이제 참석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8대에서 이제 끝쳤죠. 복두칸이 공산혁명이 이제 몽골이 공산국가가 되면서 그리고 그 후 이제 티베트 라싸에서
8대가 이제 환생해서 이제 9대 소년이 발견돼 가지고 티베트에서 이제 그 인도에서 이제 그 말하자면 환생을 확인하는 그런 의식을 이제 집행을 했고, 그 다음에 99년에는 이제 몽골로 왔다 이런 얘기죠. 벅투칸 인도에서 환생해서 울란바토르에서 취기실거했다. 그럼 1932년 11월 티베트 라싸의 조캉 사원 근처에서 이제 환생했는데, 그는 생후 6개월 후에 부모 곁을 떠나서 13세 달라이라마의 경호원이었던 삼촌스라에서 이제 보호를 받았습니다. 1933년 13세 달라이라마가 열반에 들고, 레팅 림포체가 14세 달라이라마의 환생이 발견되어 즉위할 때까지 또 티베트를 이제 섭정을 했습니다. 1936년 그 당시 4세였던 잠팔 남돌 초기 칼첸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린아이는 3단계의 시험을 거쳐서 제8대 잽춘담바의 화신으로 인정되었는데, 정치적 이유로 그 존재는 이제 비문에 붙여졌죠. 그는 7세 때 티베트 겔록바의 3대 사원 가운데 하나인 드레팽 사원에서 들어가서 이제 공부했고, 그는 일반 라마들처럼 보통 승려의 걸을 걷다가 25세 때 이제 환속하여서 결혼해서 자녀를 두기도 했고, 1959년 달라이라마와 함께 인도로 망명했는데, 이후는 공산주의자들에게 선전용으로 이용되거나 희생될 걸 이제 두려워했죠. 인도로 망명해서는 티베트 방송국에서 일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직업을 가졌었고, 첫 부인과 사별하고 재혼하여 자녀들을 두는 등 세속적인 삶을 살았으며, 1984년에는 라싸를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1990년 달라이라마에 의해서 마디아 프라데시주에서, 1992년에는 다람살라에서 제9대 잽춘담바 후두두로 공인되고, 1999년 7월 관광비자로 몽골에 입국하여 간덴 사원에서 즉위식을 갖고, 계속해서 인도에서 이제 망명생활을 하다가 2011년 11월 몽골로 와서 수장으로 즉위했으나 2012년 3월 1일 열반에 들었습니다. 저도 뭐 1999년 그가 징기즈칸 호텔에 체류했을 때 친견했고, 2011년은 그의 사저에서 친견한 바 있습니다. 당시 분위기로는 몽골 불교 지도자급에서는 조용히 관망하는 입장이었고, 뭐 제가 지도자들과 일반 국민들에게는 큰 인기가 있었죠. 저는 지난 30년간 꾸준하게 몽골 불교와 교류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비단 몽골 불교만이 아닌 세계 각국의 불교와 교류를 하고 있는데, 이 또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외국 불교와의 교류는 바로 한국 불교를 해외에 이제 알리는 그 길이며,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세계 불교 정보를 얻고, 또 어떻게 하면 종파를 초월해서 불교인으로서 한 목소리를 낼수 있는가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여 불교의 위상과 권위를 높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국제불교 교류를 하다 보면 지속적으로 어떤 사명감을 갖고 이제 해야 하며, 같은 일불제자로서의 끈끈한 형제가 아니면 지탱에 가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금방 뭘할 것처럼 그냥 약속을 해놓고선 외국 가서 말이죠. 귀국에서는 무책임하게 잊어버리는 분들이 그 비일비재한 것 또한 이제 현실이죠. 그동안 몽골, 러시아, 부리아트공화국, 바이칼 불교와의 교류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격세지감이 들 정도로 많은 변화를 보면서 몽골, 러시아 불교의 발전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저로서는 참 감회가 새로울 겁니다. 몽골 불교 2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